대게하면 게딱지, 게딱지하면 대게. 요 게딱지에 붙은 내장과 살을 모아 고슬고슬 뜨거운 밥과 볶으면 둘이 먹다 하나 쓰러져도 모를 고소한 맛을 낸다고. 여기에 어여쁜 날치알까지 올려주면 비주얼과 식감을 강타하는 맛깡패의 탄생이오. 이때 일사불란하게 이어지는 곁들임 반찬 행렬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제철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화로회와 해산물에 게살과 가자미 회의 환상적인 하모니, 새콤달콤 물회를 더해주고 꽃게 튀김과 오징어 순대 등 두말하면 입 아픈 강원도 향토 음식과 각종 밑반찬 녀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여기에 별미 중 별미 칼칼한 홍게라면까지 출두하시면 상다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지는 한상 차림이 완성된다. 산지에서 먹는 신선도 100%의 맛은 역시 최고.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 골라. 뭐부터 먹을지는 자기 맘대로. 아우 고민된다 고민돼.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다 주고 나면 뭐 남는 게 있대유? 다른 집에서 말은 나가는 편이죠. 기분 안 좋게 나가는 것보다는 손님, 사장님 잘 먹고 가겠습니다. 손님들이 나가실 때 그런 말을 하시면 항상 이 보람을 느끼고 항상 그런 아 이런 마인드로 되게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항상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다 못해 거덜날 것 같은 주인장 인심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야 이거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괜찮아 하나 더 시키면 돼. 여기 무한리필이야. 홍게라면 하나 더요. 응? 이게 다 무한리필? 마성의 서비스에 어른은 물론 꼬마 손님들도 푹 빠졌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추가 주문이 이어지는데, 이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한대요? 저희는 음식하는 주방 이모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해 실장님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찜 찌는 파트너가 또 따로 있고, 각 파트마다 구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라! 곳곳에 단풍 사내객들의 입맛 킬러들이 숨어 있었구만요. 킬러들의 분주한 움직임 덕분에 활력 충전 제대로 하는 식객들. 마운틴 TV.